탈모 치료의 끝판왕은 뭐? 안녕하세요. 뉴헤어의 김진호, 고용욱, 박주상입니다. 탈모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되면은 진행될수록 뒤에 수습이 좀 어려워져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정수리 탈모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정수리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수리 모발 이식을 통해서 없는 머리카락을 다시 자게 하는 거죠. 머리가 많은 곳에서 머리를 좀 가져와서 머리가 없는 곳에 넣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이고, 그쵸. 가장 고전적이면서 그런 방법이죠. 다만 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네.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식할 수 있는 모발 양의 한계로 인해서 부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수리 모발 이식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무나 다 할 수는 있긴 한데요, 머리카락이 잘 안 나고 듬성 듬성 있는 분들은 모발 이식을 추천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모발 이식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네,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몇 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이제 1000문항에서 1500문항 정도를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모수로는 한 2000모에서 3000모네요? 2000모에서 3000모. 두 번 정도는 굉장히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다. 네. 2, 3회 정도를 일단 평균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절기로 진행하면 통증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예요. 바로 다음날에 해외 출장 가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네. 약간 가렵고 따갑다 이 정도의 통증이고요. 통증이 조금 더 심한 경우에도 진통제를 먹으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뭐 2000모 정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술 시간은 4,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나면 빠질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은 심었던 모발을 100개라고 쳤을 때 95개는 그대로 남아있다. 네. 반대로 얘기하자면 한 5개 정도는 빠져, 조금 이제 빠져있다.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노화 과정에서도 빠지는 거니까요. 어쨌든 거의 우리가 이식한 거는 거의 굉장히 오래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리 탈모 치료 방법에 또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 방법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물 드시는 거, 뭐 피나스트레이드든 주차스트레이든 뭐 이녹시딜이든 이런 걸 뭐 회복을 추천드리고, 초기건 중기건 말기건간에 일단 약을 드시라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중기 정도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사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주사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다각화 치료라 보시면 돼요. 보톡스나 아니면 그로스 팩터들, 그리고 아니면 뭐 스템셀 뭐 그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모발 성장을 그건 바로 유도하는 네. 그래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시그널들,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준다거나 모양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합니다. 모낭주사 치료의 치료 효과라든가 만족도는 어떨까요? 보통 저는 80% 정도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80% 정도 환자분은 아무래도 그 만족을 한다? 네, 하시고 그 중에 한 20% 정도도 최소한 머리가 나빠지는 거는 막아줬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면 주사 치료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20%는 효과가 그냥 적다, 좀 많이 적다라고 일단 보면 되는 거고, 좋아지는 부분은 일단 머리가 자란다. 네. 그리고 머리가 좀 더 두꺼워진다. 그리고 머리가 좀 더 길어진다. 예전에 2cm 자란 거 같은 경우에 3cm 자랄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가 좀 덜 빠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밸런스는 환자마다 조금씩 달라서. 주사 치료는 몇 번 정도 받아야 되나요? 보통 12회나 뭐 24회 뭐 더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는데 어느 정도 간격으로 추천을 해주시나요? 치료 간격으로 탈모 진행이 좀 빠르다 좀 많이 빠지거나 많이 얇아지다거나 그런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오실 걸 추천드리고요. 뭐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사이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일반적인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머리가 좀 천천히 진행된다 근데 하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추천드리고요. 네. 통증은 어느 정도예요? 주사 치료? 혹시 한의원 가서 침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정도 통증 좌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사 치료는 안에 액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액체마다 입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통증 정도는 약간씩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한번 치료를 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2회를 받았다, 24회를 받았다 한 세션을 끝났을 때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치료를 안 받아도 될까요? 유전적 발현이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2, 3개월 만에 나빠지면 계시죠. 네. 만약에 일반적인 거다 그러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때부터 다시 천천히 나빠지시고, 근데 유전적 영향이 정말 천천히 나타난다. 우리 그렇다고 하면은 2년까지도 굉장히 좀 잘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이게 다른 거네요. 탈모인이 강한 분은 유지기간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짧고, 탈모 힘이 약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길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정수리 탈모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두피 문신이에요. 두피 문신은 이런 문신을 머리 속에 하는 거예요. 하얀색과 검은색이 우리나라 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일종의 흑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머리카락을 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치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탈모 치료의 한 방법으로서 볼 수가 있죠. 나무 사이사이에 가짜 나무가 있어야 진짜같이 보이잖아요. 너무 앞쪽에 가짜 나무를 깔아놓으면 가짜인 게 너무 티나니까 진짜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우리가 문신을 깔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리, 이제 머리속 탈모, 소갈머리 이럴 때 두피문신이 굉장히 효용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고요. 횟수는 보통은 본시술을 한번 하고요. 리터치를 1회에서 2회 정도 받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통증은 한 2mm, 1-2mm 정도 깊이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아픈 시술은 아닌데 실제로 마취크림으로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무난하지만 저희는 이제 병원이니까 가끔 이제 통증에 예민한 분들은 저희가 주사 마취를 할 수 있죠. 병원이니까. 그래서 두피 전체를 마취하고 하기 때문에 통증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영역에 따라 달라요. 전체 두피를 하는 때는 막 4-5시간도 하고 정수리 탈모라든가 아주 작은 탈모 영역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보통은 한 2시간 안팎? 유지 기간은 두피 문신도 약간 빛이 바래거든요. 대신에 리터치라고 해서 제가 좀 더 진하게 하는 시술을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 더 진하게 원하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흐린 나름으로도 자연스럽고 괜찮기 때문에 뭐 리터치 없이 계속해서 잘 활용하시고 만족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치료 효과 만족도는 사실 어떤 게 제일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치료 효과와 만족도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환자마다 다르긴 한데 좀 이제 심한 환자 기준으로 이제 탈모 진행이 좀 많이 됐다 하시는 분은 모발 이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발 이식이 제일 화끈하긴 하죠. 수술이니까. 그래서 대신에 조금 부담되는 것도 있고. 가장 적은 거? 가장 적은 거? 그럼 이식 모발 이식. 이거는 또 모발 이식인데 횟수가 이길 수 없어요. 모발 이식은 뭐 1회 아니면 2회인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모 치료의 끝판왕은 모발 이식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 다음이 두피 문신인 것 같고 왜냐면 두피 문신은 어쨌든 2회 3회인데 우리 그 주사 치료는 어쨌든 계속해서 몇 번은 뭐 6회, 12회 이 정도는 최소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통증은 반대로 제일 안 아픈 건 어떤 걸까요? 한 1분 내외가 걸리는 모낭주사 치료가 제일 통증이 적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두피 문신이 제일 아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적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4-5시간 이상 기본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를 보는 시간은 두피 문신이 그래도 제일 빠르죠. 유지 기간은 제 생각에는 모발 이식이 1등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탈모 그렇죠. 치료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이 필요하고 두피 문신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흐려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식한 모발은 거의 대부분 다 시간이 지나서 유지가 됩니다. 그렇답니다. 비용이 빠졌어.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 1등이죠. 그래야 오늘 정수리 탈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